자,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1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메뉴에서 추출된 음료의 양이 가장 적은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리스레토, 2번 에스프레소, 3번 룽고, 4번 에스프레소 도피오. 예. 우리가 이거 엠표하면서 지금까지 붙인 대회 또는 자격증, 시험용 자격증을 보면 메뉴를 여러 가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딱 한 가지만 에스프레소. 네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커피라는 건 추출을 보면 각 시간대별로 추출 맛이 다 다르게 옵니다. 네. 처음에 앞쪽에서는 어때요? 좀 신맛이 포진되고 갈수록 이제 쓴맛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런 버튼들이 이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이 버튼 활용도가 그렇죠.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들을 알아야만 여기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레토 우리가 영어로 따면 숏, 짧다. 에스프레소, 미들. 네. 중간, 네. 롱, 룽고, 롱, 길다 이런 뜻이고 여기 보면 도피오라는 뜻은 뭐냐면 더블, 콩글리시는 더블 그렇죠, 더블 투샷, 네. 두 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양이 적은 거는 바로 리스트레토 그렇죠, 그래서 네. 리스트레토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뒤에도 넣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리스트레토는 양이 적다, 진하다 추출량이 네, 추출량이 적다, 진하다 덜 쓰다 이런 맛의 포인트가 있다면 룽고는 양이 많다 연하다 좀 쓰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 당연히 에스프레소는 중간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것만 아셔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원하는 커피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뭐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리스테토는 처음에 그 양이 적게 추출되기 때문에 물의 관여도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하게 풍미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중류의 법칙에 떨어진 추출 원리들은 다 똑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물이 더 관여가 되다 보니까 룽고는 더 많긴 하지만 리스테토보다 조금 연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번 문제 다음 중 양이 많고 추출된 양이 많고 연하며 쓴맛이 강한 에스프레소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방금. 양이 많고 네, 룽고. 연하다. 룽고. 네. 그죠. 룽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리스레토 음료의 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뭐 15에서 20ml고 4번 보기엔 뭐 45에서 50ml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것처럼 양이 가장 적다. 네, 추출량이 적은 네. 15에서 20ml. 20ml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 다음 중 음료의 양을 15에서 20ml 정도로 추출한 메뉴로 알맞은 것은 이걸 틀리는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문제인데 그죠. 네. 말만 바꾸는 건데 그죠. 네. 답은 리스트레토 1번입니다. 네. 자, 5번 다음 중 양이 적고 쓴맛이 적은 에스프레소 두 잔으로 제작하는 메뉴로 알맞은 것 바로 두 잔이니까 도피오게 되겠죠. 그렇죠. 도피오 양이 적다 리스트레토 그렇죠. 양이 적고 쓴맛이 적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레토 도피오가 되겠죠. 네. 1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룽고의 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15에서 20ml, 2번 35에서 40ml, 3번 50에서 60ml, 4번 75에서 80ml. 여기서는 룽고, 롱 길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답이 아니죠. 그렇죠. 1번은 리스트레토니까 답이 아닌데 3번, 4번을 추출해도 됩니다. 추출해도 되지만 이건 어때요? 우리가 어떤 뭐 그 통념상 그냥 가도 된다는 얘기지. 그쵸. 기본적인 룽고의 기본 베이스는 바로 2번 35에서 40ml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4번은 해도 되지만 가장 기준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7번 다음 중 양이 많고 연하며 쓴맛이 강한 에스프레소 두 잔으로 제작하는 메뉴 그렇죠. 또 양이 많다 그렇죠. 또 잔이야 도피오다. 그러니까 바로 룽고 도피오가 되겠죠. 네. 8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노멀이라든가 뭐 보통을 할 때 1번 20에 30ml 2번 30에 40ml 3번 40에 50ml 4번 50에 60ml 에스프레소 양은 바로 20에서 30ml가 기준점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테토와 룽고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문제.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리스테토하고 룽고 뭐 이런 에스프레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지 그래야지 메뉴 만들 때도 내가 어떤 것을 추출해서 사용할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왜 뭐 한국 사람들은 쓴 걸 좋아하기도 하고 덜 쓴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진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사는 바로 그런 설계사, 도우미 그렇죠.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바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커피를 마시게 하려고 이렇게 저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리셉토가 지네? 그럼 나는 리셉토 다방류 만들어야지? 이거는 오르는 거는 그렇죠. 아닌 거죠. 그걸 또 나중에 또 가면 뒤쪽에 가면 또 문제가 메뉴에서 또 문제 나옵니다. 메뉴는 또 정반대가 결과 나올 그렇죠. 겁니다. 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쓴맛이 적고 추출량이 가장 많은 에스프레소 메뉴로 알맞은 것은 뭐 1번 리셉토, 2번 에스프레소, 3번 롱고 도피오, 4번 리셉토 도피오.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리는데요. 그러게요. 뭐든지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 게 먼저 그렇죠. 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네. 앞에 전제 조건이 있고 뒤에 전제 조건이 있으면 앞에 전제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만족이 되니까 여기서 보면 쓴맛이 적다. 추출량이 가장 많은 거라고 나오면 롱고 도피오가 맞겠지만 앞에 쓴맛이 적고 쓴맛이 적고 전제 조건에 쓴맛이 적은 거 그렇죠. 네. 그건 어때요? 쓴맛이 적은 거는 리스트레토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스트레토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싱글보다는 도피오가 양이 많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앞에 대한 내용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제 조건. 네. 네. 10번 다음 중 두 잔이란 뜻을 가진 용어가 아닌 것은 1번 샤추가, 2번 도피오, 3번 더블, 4번 투샤. 여기서는 도피오, 뭐 이태리 말로 두 잔, 더블 영어로 두 잔, 투샷.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두 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샷추가라는 단어는 도피오일 수도 있고 그쵸. 도피오가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어 커피가 한 잔 들어갔는데 한 잔 샷추가를 하면 도피오가 맞겠죠. 그러나 하지만, 두 잔이 들어갔을 때 또 한 잔이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쓰리샷이 되어버리니까 그 샷추가라는 단어는 도피오라는 단어와는 전혀 무관한 단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도피오가 W예요. 이탈리아어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뭐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1번 다음 중 리셉토 음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양이 가장 적다, 2번 농도가 가장 진하다, 3번 쓴맛이 가장 많다, 4번 바디감이 가장 높다. 여기서 답은 3번인데요. 쓴맛이 아까 적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디감이 높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뭐 힘들어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디감인데 저도 사실은 지금 바디감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참기름을 먹었을 때 느낌과 물을 먹었을 때 느낌 그런 어떤 커피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을 한번 본다면 참기름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다 바디감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먹었을 때 느낌이 있다 바디감 적은 거죠. 그래서 리스트레토와 롱고를 먹으면 리스트레토가 훨씬 더 그 참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바디감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이제 많이 쓰는데 이 바디감이 약간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뭐 농도 사실 바디감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질감적인 측면도 포함되기도 하고 조금 넓게 있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리스테토와 룽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양이 다르다, 2번 농도가 다르다, 3번 쓴맛이 다르다, 4번 투입량이 다르다. 네. 답은 4번 투입량이 그렇죠. 다르다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추출했냐 길게 추출했냐 차이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짧게 추출하면 쓴맛을 덜 넣고 길게 추출하면 쓴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4번 투입량이 다르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예. 리스테토라든가 룽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량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추출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그렇죠. 변화를 갖다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3번 다음 중 효율적으로 도피오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그러니까 이게 에스프레소 도피오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잔을 추출하는 방법. 네. 뭐 이건 뭐 기니까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근데 여기 13번의 문제에서 효율적으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도피오를 가장 추출한 방법으로 좋은 것은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면 답은 2번이 맞겠죠. 두 잔을 에스프레소 잔에 직접 받는다가 맞겠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포트필드 두 잔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세거나 또 잔 벽을 내벽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네. 이렇게 받아서 한 잔은 에스프레소 잔에 한 잔은 이런 용기에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추출되자마자 바로 부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잔도 지저분해지지 않고 에스프레소는 즐기는 분들은 흔들리거나 돌려지거나 어떤 그렇게 변하는 걸 상당히 많은 신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 추출하자마자 부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면 되는데 네. 이 두 잔을 줄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부었을 때 이 잔이 너무 지저분해지겠죠. 설거지가 이를. 그렇죠. 네. 그리고 손님이 보이면 이 더러운 것이 아닌데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기를 쓰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붓고. 네.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커피의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된 메뉴로 알맞은 것은 추출돼서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때 1번 리스테토, 2번 룽고 도피오, 3번 에스프레소, 4번 리스테토 도피오.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또 많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네네. 계시더라고요. 그 진하면 성분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리스테토가 가장 진하니까 성분도 많겠지라고 하시는데 성분은 어때요? 추출 시간과 비례하죠. 바로 그 투과법. 이 에스프레소도 물을 통과하면서 그 성분을 끌어내기 때문에 리스테토는 짧게 추출했기 때문에 농도는 진하지만 성분은 적고 룽고는 길게 추출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농도는 흐리지만 성분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룽고 도피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커피하고 물하고 만나는 공존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져오는 것도 더 많이 가져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룽고가 리스테토보다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 더 많이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리스테토가 카페인은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룽고가 네. 카페인이 가장 많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카페인도 많이 가져온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공존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그 문제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는 해결됐죠. 예. 한 번 더 읽고 가죠. 그럴까요? 다음 중 카페인이 가장 많이 포함된 메뉴로 알맞은 것은? 바로 룽고 도피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가장 많은 거였기 때문에. 또 16번도 같은 문제네요. 네. 다음 중 카페인이 가장 적게 포함된 메뉴는 당연히 리스트레토가 되겠죠. 네. 17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가장 처음에 추출되는 맛으로 알맞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게 있었죠. 네. 뭐 에스프레소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뭐 예전에 70~80년대는 이탈리안 베리다크를 볶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간 볶음을 내려왔다는 걸 전제하여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지금 현재 대중적인 커피, 현재 커피 상태로 보면 중간 볶음에는 신맛도 있고 쓴맛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출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출됐다면 바로 앞쪽에 신맛이 먼저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방송도 많이 했죠. 리얼 바리스타 쪽에서 추출을 가보시면 거기에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맛을 표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신맛이 정답입니다. 18번 다음 중 농도가 가장 진한 메뉴로 알맞은 것은 예 당연히 뭐 리스트레토라는 했으니까 그죠? 그렇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신다라면 다시 뒤로 조금 더 가셔서 다시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9번 다음 중 추출량이 가장 많은 메뉴로 알맞은 것은 1번 리스트레토 도피오, 2번 룽고, 3번 에스프레소, 4번 에스프레소 도피오.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왜냐면 도피오라는 뜻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2번 룽고를 많이 적더라고요. 그 룽고가 가장 많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도피오는요 30 더하기 30이니까 그렇죠. 60이 되니까 그렇죠. 룽고는 40. 그래서 답은 4번 그렇죠. 에스프레소 도피오가 정답입니다. 추출됐을 때 양이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에스프레소 메뉴에 대해서 쭉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커피에 대한 한 메뉴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